점점 버거워져. 과격해지네, 점점. 10살 아이인데 너무 버겁네요, 진짜. 엄마 감당하게. 누가 이렇게 화가 날까? 때리면 안 돼. 그만. 어머, 아, 근데 눈 진정해. 그만. 엄마도 이렇게 너 자꾸 이러는 거 안 좋아해. 진정하면 나아질 거야. 아이고. 들어봐. 이제 엄마도 모르는데 힘들지. 이제 잡기도 어렵죠. 나 너무 화가 났어. 여자, 얘 개 때려. 주원이 저쪽 누나 방에 가 있어, 주원아. 아이고. 때려, 왜? 동생은. 오. 때리면 돼. 누난다. 세상에. 동생도. 동생도 무섭지. 아휴. 누나 방 가서 놀고 있어, 주원아. 놀랄 것 같아. 6살이니까 놀래지. 진정하면 놔줄 거야, 얘기. 진정했잖아, 놀라고. 엄마랑 앉아서 얘기할 수 있어? 아, 놀라고. 대답해야지. 대답했잖아, 놀라고. 알았어, 앉아봐, 그럼. 못 앉아. 어디 다쳤어? 엄마 말은 아예 이 때문이잖아, 씨. 너? 진정해줘서 고마워. 와! 재원이 학교 왜 가기 싫은 거야? 뭐가? 아이 시키지 마. 안 가다 가려니까 걱정돼서. 내가 왜 가?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뭐가? 교장 선생님도 얼마나 바쁜데 우리 집에까지 왔잖아. 재원이 데리고 가려고. 엄마는 부모로서 뭐가? 보내야 돼. 야, 조용히 해. 너무 뭐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? 그러니까. 아니, 일어나는 건 해야 되잖아. 내려놓자. 얘가 왜? 그러면 또 엄마도 잡아야 돼. 지어! 재원이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. 아니, 목소리 쉬겠다, 목 쉬겠어. 다쳤어, 또 상처 났어. 그래서 찌라고! 상처 나면 뭐! 아니. 찌라고!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? 동생. 위축되지. 10살.